얘들아 다 들어왔어? 안녕. 야, 오랜만. 오랜만이야. 아니 우리가 그때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개화기 이렇게 시대별로 서울을 주민을 해가지고 각자 최애 유적지 소개하기로 했잖아. 다들 잘 찍어왔어? 당연하지. 찍었어. 그럼 선사시대부터 가보자. 누구지? 아야. 서울에 선사시대 유적지 있었나? 나도 처음 들어봐. 그거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 유적지야. 아, 그 이번에 축제하는 거 봤는데. 맞아. 그럼 나부터 갈게. 서울 주민. 주민. 여러분, 을축년 홍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25년 여름, 네 번에 걸친 집중호우로 한강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상 최고의 대홍수인데요. 이때 피해액이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무서운 대홍수로 인해 엄청난 문화유적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신석기 시대의 집터인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입니다. 한강의 범람으로 유물 포함층이 지상에 드러나면서 엄청난 양의 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조각이 노출됐던 이곳은요, 대체로 기원전 5000년경에서 4000년경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문화 초기 단계의 마을 유적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큰 규모의 선사 유적 공원으로 조성돼서 복원된 움집들과 유적지 전시관 등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석기 시대 움집을 1.5배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체험 움집이거든요. 들어가서 막 체험도 하고 그리고 실생활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야, 이거 진짜 같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모습이랑 생활 분상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공간들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화덕가에 모여 앉아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그물을 만드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이걸 통해서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수렵을 하고 채집을 했구나. 물고기 다 지나가겠네.
화면 안에 이렇게 3D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해놓는 거예요. 서울 주민 그 첫 번째 순서, 선사시대편. 오늘 제가 소개한 최애 유적지는 암사동 선사유적지였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자 서울 유물의 시작인 이곳에서 기록되지 않은 우리 인류의 첫발,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본 시간이었어요. 현재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유네스코에 도전 중인데요. 인류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역사 공간이 꼭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봐요.